친구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림 속에서 답답해하는 동물 친구를 어떻게 꺼내주면 좋을까요? 헤헤이, 하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미술쌤이잖아. 아, 하니, 동물 친구를 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정말 제이야? 그게 뭔데? 바로 클레이야. 클레이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아, 맞아. 클레이! 클레이로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동물 친구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쪼이와 제이가 그림 속 동물 친구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니가 클레이로 동물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좋아, 좋아. 하니, 멋지게 만들어줘. 먼저 젖소의 얼굴을 만들어줄게요. 흰색에 빨간색을 조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입과 코를 만들어줄게요. 흰색에 검은색을 조금 섞어주세요. 눈도 만들어줄게요. 검은색으로 눈동자도 만들어줄게요. 섞어서 진한 분홍색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엔 젖소에 삐죽 나온 혀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흰색으로 젖소의 앞머리를 만들어줄게요. 검은색과 분홍색을 준비해주세요. 귀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흰색으로 몸과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젖소 무늬와 발굽을 만들어줄게요. 흰색과 검은색을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들어줄게요. 안녕, 반가워. 나는 젖소야. 짜잔! 젖소 완성! 젖소 친구를 소개할게요.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요. 한 마리당 1년 동안 거의 5톤 정도의 우유를 만들어요. 젖소의 몸에는 검은색 무늬가 얼룩덜룩하게 있답니다. 멋진 젖소 친구예요. 나 배가 고파. 제이는 맨날 배가 고픈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짜놓은 우유를 벌써 다 먹었구나. 내가 또 우유를 줄게. 아, 정말 고마워. 우유 잘 먹을게. 저기, 그러니까 나도 그 우유를 먹고 싶은데. 조이도 먹고 싶었구나. 걱정 마. 너희들에게 매일 우유를 줄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졌어야. 맛있게 먹어. 클레이 유니버스 동물별.